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이달 말 베르디의 아이다를 앙코르 공연으로 새해 첫 무대에 올립니다. 3월 봄에는 국제 영 아티스트 오페라 축제를 마련해 로봇이 함께 출연하는 나보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연중 시즌 공연으로는 나비 부인과 마술피리 투란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9월 오페라 축제에는 돈 카를로와 라트라비아타 등을 공연하고 젊은 작가 중심의 소극장 오페라 공연 등 매월 오페라 공연이 열리는 오페라 도시 프로젝트를 펼칩니다. 축제도 중심적으로 하지만 1년 상시적으로 언제나 오페라 하우스에 오면 오페라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치 매달 오페라를 볼 수 있게. 대구 미술관도 이달 말 지역 출신 작가인 남춘모전을 시작으로 5월에는 한국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인 김한기 개인전을 마련합니다. 지역 작가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 아티스트 프로젝트와 간송미술관 소장 특별전을 비롯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 작가전 등 10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벽도에 한국 실험미술을 정리하는 대규모 전시,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국 사진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전시가 준비되고 있는데, 뭐 이 두 전시는 사실상 그 한국의 미술 정체성을 찾고 대구 미술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프랑스, 일본 등과 해외 교류전도 열어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. TBC 이혁동입니다.